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국전 자유국민전선 약칭이 자국전입니다. 자국전 제2차 이재명 후보 사퇴와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국전 약칭 자유국민전선의 대변인 이순희입니다. 자국전은 지난 10월 3일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국전은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모인 자유우파의 싱크탱크입니다. 자국전은 지난 10월 12일에 제1차 기자회견 및 1인 릴레이 연설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제2차 지금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마적단 사건 지금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는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다 대는 거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 보셨죠? 네. 절대로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장동 마적당 사건의 주범 이재명의 대선 후보 박탈과 또한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자국전이 또 이곳 국회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확정된 이재명은 누구입니까? 이재명은 이석기 아시죠? 지금 구속된 이석기. 이석기가 소속된 친북 주사파 NL 계열의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소속된 소속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섰으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친북, 종북, 극좌파 조직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재명은 또한 대장동 개발을 직접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지금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적반하장으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몸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거짓, 선동 이런 것을 아주 일삼는 이런 사람 우리가 가만히 두어야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대장동 마적단 사건의 본질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평당 몇만원, 몇십만원짜리 땅을 사다가 고층 빌딩을 엄청나게 개발해서 고층 빌딩을 지어서 엄청나게 수천배의 이익을 자기들이 다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대장동 마적단의 핵심입니다. 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땅을 자기 멋대로 개발하고 성남 시장이라는 그 치기를 이용해서 멋대로 개발해서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국민의 돈을 함부로 갈취하는 저런 인간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온갖 이재명은 성남시장에는 직위를 이용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혜를 동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했든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좌파 극좌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찰관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시지만 시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곳 국회 앞에 오늘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당인 도대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도 우리 국민들과 힘을 합해서 하루빨리 이재명을 사퇴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선 후보 박탈과 특검 수사
구속 수사를 거듭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자국위원회에서 시작하는 이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저 국기에 대해서 경례는 국회 앞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에 대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다음은 지금 기자회견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행사가 자국전에서 기자회견 및 1인 릴레이 연설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창중 자국정 공동의장님께서 기자회견문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 자국전의 제2차 긴급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장동 마적단 게이트의 적나라한 실체가 문재인 이재명 권력에 의한 은폐 날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이재명 일당이 집권할 경우 어떤 참혹한 지옥의 나라를 전락시킬 것인지 지를 떠는 분노의 보관위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이재명 일당이 집권할 경우 지난 4년 반 동안 나라를 절벽 밑으로 내동댕이 친 문재인 세력의 단순한 아류 수준을 넘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파멸의 단계를 거치면서 급기야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는 국가 소멸의 운명을 자초할 것은 불을 부릅 뻔하다. 우리 자국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이 집권하였습니다.
집권할 경우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국가 소멸의 위기를 함께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맹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자유 우방 국가들과 함께 현실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첫째, 우리 자국전은 이재명이야말로 스스로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받고 마땅히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적반하장의 궤변과 자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그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을 때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대통령 문재인 자신의 퇴임후 안전을 위해 이재명 일당에 의한 천문학적 마적단 게이트를 은폐 축소하려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온갖 수작을 당장 중단시키지 않고 동시에 특검을 회피하려 한다면 4.19 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있어 한반도 역사에서 한 번도 목도하지 못한 불행한 만례를 자초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이재명 마적단 게이트가 부패의 질과 양에 있어 대한민국의 존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 점을 체감하면서 이는 결코 좌우 지향 간 세력 다툼이 아니란 차원에서 우리 자국자는 좌파 국민들부터 각성해 이재명이 반드시 대선 후보에서 내려와 특검 수사를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진실을 분명히 시인하도록 총 걸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자국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국가 정의의 타락에 대해 전력을 다한 투쟁을 벌이지 않고 희죽만 내고 있는 자태에 실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와 공감하는 모든 세력 및 국민과 연대에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과 이재명의 후보 사퇴 그리고 특검 도입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 동경의장 김태우 박인환 문창중 그리고 자국전 동지 일동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창중 자국전 공동의장님께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정과 사범 이재명은 대장동 마적당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마적단 사건은 역사적으로 역대 최대의 엄청난 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모두가 지금 대장동 마적단 사건을 은폐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만약에 열린다면 문재인까지도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과 문재인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재인은 이재명을 낙마시키지 않고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반드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재명이는 이석기와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자는 최악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당장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박탈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은 당장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입니다. 자유국민전선 약칭 자국전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 박탈과 특검 도입이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자국전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국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국전 이재명의 대선 후보 박탈과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제2차 자국전 릴레이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동보 제동님께서 여기 나오셨습니다. 네, 릴레이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두려워라,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의 휴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제의가 임박한데도 대통령이 되면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사드를 철회하겠다는 정신병자이자 대장동 마적단 도둑대장인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 대선이 될 수도 있으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을 사죄하여 문재인 종북 진중 정권을 출발시킨 북한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체제 전복을 위한 힘을 횡령을 아래 혁명적인 경기 동북남을 모체로 한 명성 총령과 민주로서의 지휘하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지난 14일 이재명이 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강첩 회장과 같은 문재인과 만나 다정하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73%가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힘은 이계점을 향해 끌어올리는데 문재인은 이재명 맹점유 수사를 비치하고 있는데 하나지 않습니까? 도적의 수기가 공산주의자 수기에 이어 대통령직을 이어받으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담으로 세워 지키고 일으킨 자유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마지막 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문재인과 이재명은 정권에 몰락을 자초한 채 비극적 재난을 맞게 될 뜻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지체 없이 희망이 부릅니다. 첫째, 검찰총장 임명 전날까지 성남시 공영변호사에 있던 김여수 검찰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천하동인 오소유자이자 대장동 특혜 녹취록 정자인 정영학과 함께 광주 대공사 정공으로서 대장동 특혜 개발을 기획 집행한 노동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의도적으로 실패하여 본인 연료 사실을 차단하고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영장 발부를 막고 대장동 마적당 청사령부 성남시청을 시당시를 제외하고 22일 만에 북북 압수수색하여 정부를 임명해가요 특검 방어망을 친다. 대장동 도둑 공범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김여수의 대장동 특혜 개발 수사 직권을 즉시 박탈하고 해임하라. 그리고 신안시를 포함한 성남시청과 개발 특혜와 뇌물을 받은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학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뇌물자 정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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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백화점 이재명 무죄 판결 재판부의 주역이자 대장동 특혜로 이재명 정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면서 뇌물 755억 원과 배임 1163억 원의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 똘마니 도둑 새끼 김남빈을 적극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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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박근혜 대통령 사내탄핵 공작 특검이면서 각종 대장동 개발 특혜를 챙겨먹은 도둑돼지 박영수를 적극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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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피고인 이재명 측으로부터 그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주던 전 대법관 권순위를 적극 구속하라! 구속하라! 다섯째, 1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특혜구조 총설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이며 총 지휘자인
이제는 대통령 가르치하여 조선은 정치 비상을 포함한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이실축구하고 대선후보 사퇴 후 특검 수사를 잘 받아라! 여섯째, 대장동 사건 앞에 주역인 송영길을 비롯한 도둑들의 사실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해산하라! 일곱째, 해산된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가장 존경한다는 이준석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해산된 특검 및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대장동 비례까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기 탄핵 칼질이 윤석열은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 여덟째, 탄핵 공작과 드루킹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문재인은 도적대장 이재명에 대한 적극적 구속 수사를 지시하고 대통령직에서 즉시 사임하라! 아니,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지금 도둑질 모든 교도소의 절도범들을 지금 석방하라! 아홉째, 이재명을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뇌물을 받은 모든 범법자들은 착복한 가들을 대돈을 전부 받아서고 대원 심판을 받으라! 따라갑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올라온 언론에 경고한다. 최초로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경기신문 박경민 기자의 2021년 8월 31일자 기사 이재명 지사님 하춘 대우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기사가 삭제된 뒤를 밝히고 앞으로 사실대로 똑바로 보도하라! 이상 여기서의 연대지 않을 경우 우리 자국주는 모든 국민과 더불어 헌법 정문의 명시는 불의의 한가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개선하여 전 국민적 저항권 행사에 나설 것입니다. 진심이 된 지도자를 옹말한 국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둑질을 끝장낼 강직하고 준비한 전략적 지도자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 정의와 진심이 살아주시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시작을 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화이팅! 네, 심재덕, 심동보 제동님,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자유국민전선 약칭 자국전입니다. 자국전이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1인 릴레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국전은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모인 자유우파 싱크탱크입니다. 이어서 1인 릴레이 연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스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도공스님은 자국전의 불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한 꼭지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칭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못했고 이재명은
행동하는 사람이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착해서 잘했다니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문재인이 착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었다면은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이는 어떨 겁니까? 이재명이라는 저는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그 이유가 자기가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기 때문에 자기도 때려보고 싶어서 선생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맞아보긴 했지만은 선생님이 아무나 막무가내로 때리진 않습니다.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명에게 집중적으로 엄청 맞은 것이 본인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재명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사진을 올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희극 작가도 아니고 물론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악만 맺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재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틀림없는 후자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가진 자를 증오하고 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것도 국민들의 주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개발이라는 핑계로 강제 수용하고 강제 집행해서 모두 내쫓고 거기에다 고가의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겠다는 이런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영이 됐건 형수가 됐건 자기를 반대하면 모두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고 또 갖가지 방법을 써서 매장시켜왔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추진력이 있다고 저 착한 문재인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의 굴레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에게 80%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죠. 100%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왜? 네. 강제적으로 영업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흥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밤 10시 이후에 제한업종들 유흥업소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흥비를 주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뭐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혈세로 유흥비를 주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못 따집니까? 따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엄청난 유흥비를 주게 됐는데 이 정책이 잘못됐는지, 이 왜 이런 정책을 해야 됐는지 왜 못 따집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무슨 문재인이가 착해서 괴변입니다. 이런 작자들이 저 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걸 빨리 언제까지 저 자격도 없는 것들한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맡길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은 둘째치고 우리 애기들의 미래를 어떻게 저들에게 맡길 겁니까? 저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이를 추종하는 것은 받아먹은 돈이 있고 같은 카르텔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종하고 또 보호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뺏기고 약탈당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왜 저 무지막지한 인간 말종을 추종하는 겁니까? 어떻게 저런 자에게 우리 애기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대장동 사건이고 백현동 사건이고 위례신도시고 이런 모든 것들 금전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권과 국민들의 인권과 국민들의 재산권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그것부터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인간같이 앉아가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용납할 겁니까? 이런 것을 용납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 거냐고요?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 애기들의 미래와 희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서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인간적으로서 또 능력면으로서 진짜 올바른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스스로 주권과 자유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네, 도검수님께서 자국전의 불교연구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아주 너무 멋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광규 박사님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남광규 박사님은 자국전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 자유 시민 여러분, 이 대장동 마적단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건의 주범인 수계 이재명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마치 자기는 모르고 밑에 있는 몇 두 사람이 잘못인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누가 이재명 씨의 변명을 가지고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다면 진지하게 국민이 일어서서 길거리에 나올 엄청난 부패 사건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우리가 믿지는 못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이가 30몇% 나오는 이런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자, 제가 그 지지하는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개 시장이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선거 공작업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오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 같은 존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자가 여러분의 세금을 이렇게 자신의 선거 자금을 위해서 주꾼들에게 한두 푼도 아니고 조 단위로 부패 부정한 것을 눈뜨고 판단하겠습니까? 성남 시민,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달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 생계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도지사도 있는 경기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생계지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돈 20만 원이 그게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이 20만 원 받을 때 이재명은 뒷구멍으로 일주를 넘는 돈을 가지고 저렇게 게임을 하고 횡령을 하고 자기 직군들에게 돈을 숨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닥친 시민이고 도민이면은 당장 이재명 차자에게 돈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국민 여러분,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 여러분, 또 2030 여러분, 지금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온갖 공짜의 이면 속에 이런 부정부패와 어마어마한 당군 이래의 최대의 이런 비리 사건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여러분이 지금 실내로서 눈으로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자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하면서 온갖 퍼플리즘, 돈을 주고 지역화폐를 찍어내고 소상공인에게 온갖 명목으로 국자를 주고 그 한 모든 돈이 여러분의 세금인데 그 사이에 이전한 주권들을 통해가지고 혹은 2천억, 혹은 3천억, 혹은 8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600억 원의 이익을 남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숨겨져가지고 그냥 갔더라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명천지의 모든 사실이 드러났는 대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성남 시민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고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자유시민 여러분이 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전이 지난 월요일 민간으로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사태 특검 구속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외침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져서 그 다음에 곳곳에서 지금 이재명 사태를 부르짖는 그런 의기 있는 시민들의 발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아니었으면은 지금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사태와 특검과 구속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야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후보를 가지고 낙마시키고 당선시켜서 온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이 자가 소위 말해서 여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역사의 오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믿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온갖 거짓, 수많은 부패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또 여러분, 대법원을 비롯해가지고 사법부가 부패해서 이게 보통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들이 나오고 검사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정치검사가 돼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식이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2030 젊은이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4년 반 전에 엉터리 보도로서 탄핵, 엉터리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던 언론도 또 침묵하다가 이제야 너무나 실체가 드러나니까 마지 못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환자가 미국에서 와서 아마 공항에서 구속된 걸로 체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찰은 수사는 흉내만 내고 결국은 이재명의 그 부하상당 두세 명을 가지고 구속시키는 것으로 이 엄청난 한군 이대의 최대 비리 사건 대장동 마작단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범죄자를 가지고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시장일 때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저렇게 부정부패로 자기의 군자금으로 모으는 자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가에게 무슨 지도자에 우리가 기대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과 또 우리 후대들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지켜보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2030 또 그 밑에 우리 어린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 공포의 나라 이걸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 쓰고도 충분히 모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식으로 3, 4, 5, 5, 10명, 20명씩 모여가지고 거리마다, 동네마다 사람 지나는 곳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떠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분노와 화를 마음껏 표출하십시오.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눈치만 보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걸 해가지고 이게 날아갈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 아마 TV 비추는 것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뒤에서 딱 서가지고 있으면은 출세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대장동 사건 이후 이재명과 같이 얼굴을 섞는 사람은 민족의 국가의 대반역죄고 자손 대대오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재명 씨가 사퇴하지 않고 특검을 거부하면 우선 이재명 곁에 있는 여러분부터 이재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그 곁에 서서 얼굴 붙이는 것이 뭐 대단한
권력이나 되고 변수나 없고 자신의 장래에게 큰 어떤 혜택이 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서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부끄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계속 이렇게 억지와 어거지와 덮어씌며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재명자를 고사시켜야 됩니다. 고사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국전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곳곳에서 학습 범위 내에서 마이크 들고 학생이 들고 아니면 핸드폰 돌고 마이크 켜가지고 이 잘못을 반드시 질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국민 전선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간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사퇴와 특검과 구속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곳곳에 일어서가지고 이자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야 뭐 어떤 뭐 집권을 하든 정권이 더 가든 정권 교체가 되는 그건 다 문제이고 반드시 이재명이를 사퇴시키고 특검받고 구속시키는 거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네네 너무나 열광이었습니다. 네, 남광교 박사님께서 지금 이재명 당장 사퇴하고 감옥 가라는 그런 아주 열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자국전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릴레이 연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이래 말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하도 걱정이 되니까 나라 꼴이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이래 나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알고 있고 지금 대장동을 통해서도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막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던 말 앞에 다들 좋은 말씀들 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 정신분열적인 인간으로서 이 사람의 가치를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도 국회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이코패스하고 같습니다. 조금도 마음에 자책감조도 없고 이게 뭔가 그래도 김부선 씨하고 1년 5개월을 같이 지내놓고도 모른다 하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자기 형수한테 온갖 욕설을 다 하는 이 사람이 그래 막 이렇다 저렇다 해서 지가 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되는 게 있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어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육을 이 나라가 하루 이틀 살다가 없어질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이 이놈을 같이 공범으로 몰아서 지금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문재인이가 시킨 줄 알았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의 주범을
문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저 주범입니다. 탄핵의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경비 경기동부 연합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민노총을 조종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고 문재인이는 드루킹이 싸움에서 드루킹이 문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촛불을 주도한 것은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이재명이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오늘 이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국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시민입니다. 시민 최찬혜 시민인데요. 이분은 서울고등학교를 71년에 졸업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민 한 분을 모시고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파 보수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세웠던 무역, 제조, 건설, 금융, 산업의 전사들이요,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지식인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던 퇴역 장성들을 포함한 열군들 모두 지문에서 벗어나서 저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현재 한국의 인파들은 찢어지고 몰락해서 스스로 서서 온전한 선택이라는 기능이 참담하게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깡통과 같이 걱정이고 무기력한 윤석열 같은 자의 자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추세를 기릴 정도로 어리석고 신념없고 용기도 생각도 전략도 없는 자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대한민국 일부의 바라는 국민들이 기댄다고요? 이런 현상은 조중동을 비롯한 현재 한국 기득권에게 형님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꼴입니다.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의 숨은 기득권이다. 여론과 여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의 수도자는 딥스테이트와 네트워크 되지 않고 배우지 않은 자가 우리의 대대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득권과 손잡지 않는 지도자를 자국자의 이름으로 제3의 후보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을 밝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 두 번째,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청빈한 지도자. 셋째,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여 위대한 자유통일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다음 지도자로 선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썩어빠진 정치판을 완전히 돌아내고 북한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동일과 바다를 향한 대양 국력을 탄탄하게 왕성하여 이승인 제독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토대를 깐 영광
영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큰 도전입니다. 이런 역사적 도전을 이기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마치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척한 선거도 두과 같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새 역사를 써야 합니다. 역사의 시인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윙칼세의 자국전이 북진당을 포함한 모든 범야 세력과 합의하여 재선 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윙칼세의 자국전이 진정한 리더로서 우뚝 서야 하겠습니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제7관구를 단독 개발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될 거라든지, 몽골 등 국가와 국가연합으로 우리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남중국해 선들 할애받아 우리의 항인권을 확보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던 대마도를 반환받아 한국 해군 기지로 삼아서 동해를 확실한 대한민국 바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의롭고 성빈하고 전략적인 지도라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윙칼세의 자국전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신이 대한민국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길 수 있는 양심 세력과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습니다. 아직은 침묵하고 있고 방법을 모르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제대로된 야당이 없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지, 그것을 만들어주며 들풀처럼 일어나서 반드시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싸워서 이 자리를 지켜주사. 태극기 애국경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웅이십니다. 전 국민이 태국 애국경제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이곳에 지금 시민께서, 최찬의 시민께서 나오셔서 멋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유국민전선 약신 자국전입니다. 자국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사퇴 및 특검 구속을 촉구하는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1인 지금 릴레이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박인환 자국전의 공동의장님께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인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오, 파이팅! 네, 남준수는 박인환입니다. 이렇게 자꾸 마이크 잡고 심장이 오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대학교도 정년 퇴직을 마쳤는데 솔직히 백수입니다. 백수인데 이런 세리 다니다 보니까 전문 시민사라는 또 직업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마나 엉터리 후보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죠. 대장동 사건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은 아마 암이라도 걸릴 것입니다. 무슨 암이겠습니까? 대장암이 걸릴 것 같아요. 이놈의 대장암은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빨리 나을 수가 있는데, 대장암이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대장암도 3기, 4기 되면은 전이가 되어서 생명을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 대장동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빨리 두드려 잡아서 예상안이 확대되기 전까지 밝혀내고 돌아내야 되는데 지금 검찰, 경찰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거기다가 세 군데 하지요. 또 새로 생겼다고 하는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분만 합니다. 우선 검찰을 봅시다. 검찰에서는 압수수색하러 갔다고 합니다만은 경찰보다 못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뉴스를 봐도 한심하지만 유동규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압수수색해야 될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지금 핸드폰은 자기 자신의 분신과 같은 거죠. 제일 먼저 가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걸 참고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할 때 들어오면은 순서를 알아두세요. 제일 먼저 핸드폰, 휴대폰이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자가용 자동차에 있는 그게 뭐죠? 블랙박스죠. 블랙박스도 촬영 기능과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검사들이 가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하는 게 생명으로 요체인데 어떻게 압수수색하러 가서 범인하고 앉아서 대화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창밖으로 내다던져도 나중에 찾지도 못하다가 담당 검사가 변명을 하죠. 창문이 닫혀있어서 처음부터 안 던졌다. 며칠 뒤에 뉴스에는 경찰에서 찾았답니다. 그러자 검사는 검찰청에서 CCTV를 확보를 해서 보니까 던지는 모습이 안 나오더라. 그럼 경찰은 어느 TV를 보고 찾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한도 끝도 없이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독특해버리죠. 경찰이나 수사 방식 자체가 개판이라는 겁니다. 개판이라고 하니까 누구 닮아서 욕하는 것 같아서 전화는 입에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도쿠 테이블이다. 이렇게 수사 자체가 도쿠 테이블인데 경찰에 맡기나 검찰에 맡기나 공수처 맡기나 공수처는 뭐 안 됩니까? 공수처가 생기는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부정부패 사건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지요. 공수처도 검사가 20명이 넘습니다. 공수처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랜저 제일 좋은 차 지금은 뭐겠습니까? 아마 장관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저는 BMW를 타고 다녀서 제일 좋은 차가 국산차가 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장관급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부정부패사범 한 명이라도 잡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 쳐드시고 있죠. 이런 세 가지 기관이 성남 대장동 사건에 매달려서 폼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젠지 오늘인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러 갔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언제 생겼습니까? 거의 5, 6년, 7, 8년 전에 생겼다가 뉴스에 난 지도 한 달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휴대폰 압수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떤 바보가 성남시청에 서류를 갖다 놓고 압수하세요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압수를 뭘 한지 들여다 보니까 다 압수를 했는데 성남시장실만 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압수는 뭘 하러 가요? 이래서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특검을 반대하지요. 특검을 반대하는 놈이
도민이다. 그렇게 하니까 돈 받은 놈이 도민이라고 합니다. 물론 돈 받은 놈도 도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두목급들은 돈을 직접 안 받아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지요. 그게 배임죄입니다. 원래 배임죄는 한 푼도 안 받아도 성립되는 게 배임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딴소리를 합니다. 오늘 딴소리 한 거 대장동 게이트 부동산 비리 사기 사건 설계자가 누구냐, 이재명이었다 하다가 이제는 아니다 하다가 오늘은 맞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딴소리를 하죠. 어떤 설계를 했느냐 하니까 이익을 보는 부분만 설계를 했답니다. 5천만 원 이익을 봤답니다. 내가 한 설계는 이익 공부고 성남 시민들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부분은 내 밑에서 설계를 했답니다. 설계도 또 두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1조 원 가까운 부동산 비리 적폐를 누가 저질렀냐 하니까 대답을 나는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국민들, 특히 성남 시민이 제일 불쌍하지요. 그 다음에는 경기지사입니다.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불쌍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민 25명을 정신병자로 잡아갔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고양시에서는 한 명도 정신병자로 안 잡혀갔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국가원수가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2,500만 명은 또 정신병원에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병원에서 우리 꼭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런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을 국가 지도자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다. 그 말씀만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확인한 아, 자국 전에 공동 대표님께서 만약에 집에 검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왔을 때는 핸드폰과 컴퓨터 블랙박스를 순서로 조심을 하라는 뜻이죠. 어쨌든 주의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인환 자국전의 공동의장님께서는 이전에 중앙지검의 검사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검사 이후에는 또 로스쿨 교수로 또 한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그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이제는 은퇴를 하신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게에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박태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호 박사님은 자국전의 총괄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자국전 행사한다니까 비가 안 오고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곳 국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릴레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오면 아주 속이 터집니다. 이 국회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도대체 특히 뭐 워낙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견제는커녕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야당의
그러한 존재의 의미라든지 존재의 기능이 전혀 없는 아주 입법부 상실의 시대, 입법부 실종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 내가 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니 그 뭐 국정감사하는데 그 이재명 씨 관련 상임위에서 행안이라든지 뭐 여러 상임위 있잖아요. 이제 국토위라든지 150여 명의 증인들을 야당에서 요청했는데 한 명도 채택 안 했다는데, 아니 그런 걸 국정감사라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 씨 그 대장동 게이트 규명한다고 150명 증인 신청했는데 3기 상임위에서 한 명도 채택을 하는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 썩어빠진 국회가 뭐 하는 데야? 당장 해체해버려야 돼 이놈의 국회. 증인도 한 명도 채택하는데 그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야. 무슨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야, 꼬봉이야. 이런 놈의 국회를 막 세상에 국민들이 세금 주고 말이야. 국회의원 1인당 10명씩 에? 비서진 붙여주고 특권층으로 앉아가지고 면책특권이나 누리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우리처럼 답답한 국민들이 여기서 외칠 게 아니고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데도 야당이 마냥 답지 못하고 말이야. 증인 하나 채택 못하고 국정감사한다고 이재명 씨 조사한다고 맨날 질러봤자 뭐 무슨 뭐 저기 저 국정감사가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야 도대체 썩어 뭉들어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아까 오전에 이재명 씨 저 경기도 국감하는 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가 혹시 뭐 저 돈이 있으면은 강아지 새끼한테는 줄 돈 있어도 곽상도한테는 돈 안 준다고 이런 호들갑다는 이야기는 하고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아무 상관없다고 오늘도 괴변을 들어놓는 건데, 이게 국정감사장이 도둑놈들 엄호해주고 말이죠. 죄 은폐하는 장소인지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미니 대변장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국정감사하려면 오늘 당장 그만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사 앞에 가서 거기서 차라리 텐트 치고 농성해. 국회의원들 그런 거 하나 많아야 에? 면피해지는 거 말이야. 이거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14, 15일 날은 마이크 번스 미국 CIA 국장이 한국을 다녀갔고 어제 그제는 에브릴 헤인스 DNI 디펜스 인텔리전스 인스티튜트 국가정보국장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일본의 내각 정보가 이렇게 3국 정부 수장들 회의한다고 지금 서울에서 회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이재명 씨의 국내적인 스캔들 우리가 참 힘겨울 정도로 규명도 못하고 이렇게 엉망이 사이에 국제정치는 국제정치 나름대로 요동을 치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맨날 종전선언 타령하고 말이죠. 예? 지난주에 서운조 국가안보실장 마시던 가서 또 종전선언 타령하더니 노규덕 한반도 평화본부장 어젠가 또 미국 가가지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뭐 전향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외교 관료들이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대로 썩어 빠져가지고 이 대장동 비리 하나 규명 못하고 야당도 저렇게 국정감사는 쳇바퀴 도는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고 말 국제정치는 국제정치 나름대로 국민이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을 다 갉아먹고 있는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치, 썩어빠진 지도층, 썩어빠진 관료들 싹 도려내야지 대한민국 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 도려냅시다. 우리 다 도려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도려냅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깨어있는 국민 그리고 양심적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투쟁하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내년 대선에서 뭐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지금 저 야당의 윤석열 홍준표가 뭐래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어요. 이런 야당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야당이 모든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대장동 비리 규명하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한미동맹 이런 거 잡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역할이 없어요. 야당이 이런 야당 가지고 내년에 대선을 어떻게 치르고 이재명의 이러한 비리를 어떻게 규명합니까 지금.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검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저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수사하니까 신속하게 덮고 말이죠. 부정확하게 증인 채택도 안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 우롱 정권이고 역사를 우롱하는 역사 우롱 정권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국민 폐륜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재명이는 당장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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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국민 분노의 시대, 상실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국회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국민들 보고 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국민을 밟고 가고 있고, 야당을 밟고 가고 있고, 역사를 밟고 가고, 정의를 밟고 가고 있는 아주 역사의 패러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이 못된 잘못된 그들을 걷어내는 그 우려운 작업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만이 역사를 규명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 하나 규명 못하는 야권들이 어떻게 정권을 찾아온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니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국정감사한다는 사람 야당의 국회의원 102석을 가진 야당이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안 한다고 150명 한 명도 증인 채택 못하고 국정감사하는 야당이 이런 놈의 국회가 무슨 놈의 국회야? 당장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뭐 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에 찬 연설을 하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깨야 됩니다. 다 같이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박태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주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천 교수님은 역사학자이시고 우리공화당의 애국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뭐 저 우리 애국 지사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이 대장동 게이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을 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독일의 경우에 1차 대전이 끝나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마인 캄프를 써가지고 그 책에 보면은 범게르만주의 그 다음에 반유대 유대인들 몰아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유 우방에 대한 증오심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의 마인 캠프 나의 투쟁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집권하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에서 절판이 됐는데 그 책을 보면은 노동자 농민들에게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라 또 사드 문제 북한 문제로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를 해서 집권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대단히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선동하는 그런 구절들이 쫙 알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분을, 이 사람을 대권 주자로 해서 대한민국의 좌익정권 4번 타자로서 다단계 공산화의 마침표를 찍도록 지금 대깨민들이 대깨리가 되면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겠다 해서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그 우리 박태형 최고가 전 우리 과당 최고이죠. 박태형 박사님이 말씀했듯이 중요한 대장동 게이팅의 중요한 증인들 모든 증인들이 참석이 거부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채택을 안 됐고 그 다음에 200개가 넘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성남시장이 했던 문건을 일체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신속하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면피용의 수사 국감될 공산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히틀러가 위험한 임무를 해가지고 뮌헨 맥주홀에서 선동하다가 잡혔는데 구속해서 감방에 있은 게 1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 그 독일 히틀러를 부르준 그 체제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근현대사에서 가장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준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가 풀려나오고 히틀러가 집권되면서 맨 먼저 선고한 것이 헌법을 고치고 절대 권력을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뭉개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운명이 1차 대전 터지고 나서 히틀러에게 의해서 파괴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운명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구속이 안 되고 특검도 현창케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1번 타자 김대중 대통령, 2번 타자 노무현 대통령, 3번 타자 문재인 대통령 해서 1번, 2번, 4번 좌우로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악질적이고 더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려 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를 치고 더 북한의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퍼주기를 위한 대통령 악질적인 대통령이 지금 3번 4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를 간다면 문재인 씨가 씨를 뿌린 다단계 공사 하나에 마침표가 찍어지고 우리는 헌법이 개정이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이 지구상에서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장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재명 씨가 성남시에 있으면서 법을 어떻게 만들 건데 시장의 직함으로 일개의 재업민 시민을 정신병원에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할애받았습니다. 25명 그래서 지금 뭐 25명이라 그러는데 자기 친형 구독 정신병원에 감금시켰죠. 그 다음에 김사랑 또 감금시켜 15시간 감금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인사들 이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정신병원에 감금 그런 수용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네, 이런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감은 이건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공수처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특검을 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정유학 씨의 파일이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특검만이 이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개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구속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상적인 나라가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도 다 되긴 됐네요. 네, 이주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 사퇴와 특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자국전의 기자회견 및 1인 릴레이 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발표 안 돼가지고 다음 기회에 컴퓨터 봐라. 네,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연설을 그래도 하십니다.